오랜만입니다. 오랜만. 다들 잘 지내고 있죠? 좀 이따 가야 되는데 시간이 조금 남아가지고 급하게 좀 켰습니다. 얼마 좀 인사도 하고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할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그냥 뭐 생각 없이 그냥 힘 거예요. 그래서 뭐 전에도 그랬듯이 그냥 별 얘기 없이 그냥 밥 좀 먹다가 시간 되면 가겠습니다. 7시쯤에는 가야 돼서. 너무 조용하다. 신청곡 받습니다. 신청곡 아무거나 뭐 듣고 싶은 거 있으세요? 원하시는 거 있으면 찾아드립니다. 아, 이마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. 이마 가겠습니다. 유튜브에 뭐라고 검색해야 되죠? 17. 자식 같은 말을 이래 잘 나가니 자식 농사 성공했다. 성년간 창년 프리미엄이 아닙니다. 이해해 주세요. 소리 크다. 어머님에게 큰 수.
뭐 먹냐고요? 별거 없어요. 그냥 고기 든 도시락이에요. 그냥 그냥 일반 도시락. 왜 말을 안 해요? 아, 뭐 할 말 있어야 말하지. 이해 좀 해줘. 그냥 생각 없이 켰어. 그래서 할 말이 뭐 그렇게 딱히 있진 않은데. 그냥 잘 사는지 보려고 켰다 안 문지 깨졌잖아. 저희야 뭐 늘 열심히 살아요.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. 머리가 좀 많이 길죠? 조만간 좀 자를 예정이에요. 자르겠대. 그 선생님이랑 회사랑 얘기해서 조금 다듬을 예정이 있습니다. 다들 저한테 선뜻 말을 못 꺼내고 있더라고. 저 혹시 언제 자르실 예정이시죠? 그래서 저 언제든 상관없어요. 마음대로 하세요. 근데 많이는 안 자르실 것 같던데. 얘기 들어보니까 앞머리 좀 자르는 정도일 것 같은데.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. 당장 이제 근데 조만간 공연도 있고 해서 아직은 안 자를 것 같은데. 오랜만에 많이 잘라달라고? 내가 자르는 결심을 하기 시작하면은 정도가 없어서 큰일 나요 진짜로. 나 클럽들한테 엄청 욕먹을걸? 난 뭐 하려면 도 약간 그런 성격이 좀 너무 좀 이상한 병이 있어가지고. 여러분도 너무 극단적인 건 싫잖아. 그러니까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거지. 나도
별반 다를 거 없군. 아, 좀 내려줘요? 이렇게? 이렇게 해야 되나? 음악 좀 커요? 알았어요. 각도 뭐가 나요? 이게 괜찮아요, 각도? 난 내 방이 이게 저기 천장이 예뻐가지고 좀 천장이 걸리는 게 괜찮지 않았을까 싶었는데. 어? 라이브 중에도 일하기. 계속 랜덤 재생이거든요. 다음 곡은 어른아이가 나오고 있네요. 아, 살아 듣고 싶대. 그래, 신곡이니까 신곡은 또 예외지. 랜덤에서 빼고 신곡은 예외. 이거는 또 볼륨이 작네. 이게 왜 그렇지? 이 정도는 돼야 약간 들릴 거 아니야. 그치? 아닌가? 올려달라고? 그러니까 이게 아, 너무 크다. 미안. 영상마다 볼륨 차이가 좀 있네.
이 노래 한국어 버전할 생각 있냐고. 기회가 있으면 언젠가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. 그리고 꼭 오리지널 곡들, 일본 오리지널 곡들 발표하고 뭔가 할 만한 번들이 있을 때 그래도 한국어 버전 다 했던 것 같은데 뭐 언젠가 할 수도 있겠죠. 개인적 뭐냐 생각으로는 한국어로는 구령 가사를 살랑살랑으로 갈까 생각 중입니다. 근데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야 사실. 스포도 아니고 아직 할 계획도 없는 그냥 그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. 만약에 번안을 하면 그 부분은 꼭 그렇게 하겠다라는 개인적인 오늘날의 생각. 내일날의 생각이 또 다를 수도 있지. 뭐지? 섀도우인가? 뭔지 꽤 된 것 같아. 안 본 지 꽤 됐지만 저는 항상 이렇게 피곤해 있네. 이게 다 여러분들 빨리 만나기 위해서 항상 이런 상태로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가끔 안 보이고 그래도 아주 너그러이 양해 부탁드립니다. 무례하게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. 너그러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. 자랑할 건 아닌 것 같아요. 꼭 건강 챙기세요. 아프지 마세요. 저도 지금 뭐냐 좀 잠이 좀 많이 올 뿐이지 건강에 막 문제가 있고 이러진 않으니까요.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도 한 건강합니다. 그러니까 버티지. 곧 생일인데 생일 축하해줘. 생일 축하합니다. 태어나줘서 고맙습니다. 준아 캐럿들도 건강해. 캐럿 대표신가요? 캐럿들 대표해서 얘기하시는 건가? 근데 방금 전 아픈 사람은 뭐지? 서로 양호간의 합의를 조금
하시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? 이거 로그인이 안 돼 있긴 한데 계속 로그인이 안 돼 있다고 이렇게 영상에서 영상 넘어갈 때마다 광고가 나오는 건 조금. 샤워하는데 몇 분 걸리냐고요? 저는 샤워하는데 한 20분 걸리는 것 같은데 빠른 편은 아닌 것 같아요. 지훈아 이발하자. 에이, 조금만 자를게요. 알았어 알았어. 약간 의견이 이제 약간 좀 이제 좀 오래 이제 유지하니까 이제 한 5대 5에서 이제 한 7대 3으로 의견이 약간 좀 쏠린 것 같네. 그러면 이제 7을 위해서 3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언제 자를지 모르겠어요. 조만간 자를 거라는 거 그 정도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르지만 않았죠. 그러면 저 자르지만 않았잖아요. 3. 저 중에 이해 못하는 저 3부류 있잖아. 내가 얘기했잖아.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, 그러니까 저거 뭐야 그 건강 해주세요. 아픈 사람 보고 건강 해주세요 했는데, 예 아니야 캐럿들은 건강해. 그러면은 이제 안 건강한 사람은 약간 몸이 좀 아프고 지금 나 약간 열 나고 이러는데 좀 억울할 거 아니야. 그러니까. 서로 양분간 좀 이해를 좀 하시고 서로 배려하고 좀 그러면서 의견을 좀 모아가지고 얘기를 해주시면은 다 장난인 거 아시죠? 어떻게 의견을 모아서 얘기하겠어? 아무튼 그냥 그렇다고 웃으라고 그냥. 삭발 어때죠? 요 삭발 무쇠 나왔네 저기. 어디 한번 가? 저 오히려 좋긴 한데 그러니까 제가 너무 뭐 아니면 도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스러운 거예요. 머리를 뭐 자르기를 한다든지 뭔가 할 때도 내가 너무 확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캐럿들 위해서 계속 이렇게 조심스럽게 하는 거예요. 머리를 자르는데 조금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시고 조만간 자를 거라는 거 이해해 주시고 저도 이 정도로 머리를 길러본 적은 처음이거든요. 근데 생각보다 편하더라고. 왜 편하냐면은 제가 귀차니즘이 또 있어요.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하는 동안에는 그러니까 일을 뭐라 머리도 안 돌아가.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하니까 일에는 집중이 많이 되는데 그로 인해서 다른 데 에너지들을 많이 비축을 하는 것 같아. 성격이 그렇게 자라온 것 같아 몇 년간. 그러다 보니까 귀차니즘이 상당히 심합니다. 일 빼고는.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해야 돼? 말을 뇌도 안 돌아가는 거. 귀차니즘이 심해서 머리 길러진 상태로 있으니까 샵을 가서 머리 정리를 안 해도 되는 거야. 원래 짧은 머리일 때는 막 한 2주, 3주 이렇게 정리를 하러 항상 샵을 가야 되는데 아싸리 머리가 그냥 긴 상태로 있으니까 애초에 자를 생각 자체를 안 하게 되는 거지. 그래서 좀 나름 편하더라고요. 그래서 좀 오래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또 캐럿들도
내가 또 사람들 말을, 그러니까 회사 말을 너무 많이 잘 들어서 또 막 염색하자는 거, 탈색하자는 거 다 받아서 또 해버리면 또 머리가 날아가고 또 좀 저렇게 되니까 다 끊어지고 막 이러면 또 짧아지면 또 그랬던 막 또 어 또 짧다고 또 뭐라 그러고 그러니까 뭐라 좀 아무튼 그렇습니다. 아 원래 7시 예능 끝내달라 했어. 너무 그렇네. 미안해요 관계자 여러분. 저 7시 15분에 일이 있어가지고 7시 10분에는 끄겠습니다. 네. 아, 약간 일이 밀려가지고요. 7시 25분까지 내려가면 되네. 그러면은 7시 20분까지 하겠습니다. 제로콜라 몸에 안 좋아. 과연 제로콜라가 몸에 안 좋을까요? 술 담배가 몸에 안 좋을까요? 둘 다 안 좋아. 그렇게 안 좋은 거 따지다가는 아무것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 합니다. 걱정해 주신 마음은 감사합니다. 마음만 받을게요. 지은아 너 티야? 나도 내가 좀 티였으면 좋겠어. 좀 티였으면 좋겠다. 되게 사적인 얘기지만 살면서 좀 아, 나도 좀 티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돼요. 그렇지 않나? 그런 사람들 많지 않나? 뭔가 많을 것 같은데. 너 티 같아. 그럼 그렇게 하죠. 뭐. 그렇게 보이시면 그렇게 보세요. 마음대로. 상관없습니다. 자, 또 나온다. 머리를 자르지만 또 나왔다. 자, 어떻게 할 거야? 그러니까 지금. 오, 7대3이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지금 알고 보니 그냥 조용한 거였어. 3이 아니라 다시 또 5대5로 올라오려고 스물스물 또 지금 기운이 지금 올라오죠. 자 우지 편한 대로, 그러니까 나 편한 대로 끝까지 가면 안 된다니까. 나 편한 대로 가면은 여기까지 길러, 여기까지. 여기까지 길러. 어. 나 편한 대로 하면 안 돼.
불편하진 않냐고요? 여기 긴 머리에 남자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길러보시면 알 거예요.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게 또 사람마다 너무 다른 거긴 한데 나처럼 좀 뭐라고 해야 돼? 신경을 좀 안 쓰는 사람들, 그러니까 머리에 신경을 끌 수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긴 머리가 더 편하게 느껴질 거야. 그러니까 오히려 신경 쓸 게 더 없어요. 넌 또 커? 약간 낮추고 이렇게 딱 됐다, 그치? 잘 잤어요? 아, 잘 못 잤어. 잠을 제대로 자질 못해. 걱정하러 가는 소리 아니니까. 네. 아, 씨, 괜히 말했다. 너무 편해서 그냥 의식적으로 그냥 나와버렸네. 걱정하러 가는 소리 아닙니다. 그냥 듣고 흘리세요. 잘 자야 돼. 유유유. 어떤 일이 있어도 자야 돼.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또 캐럿들이랑 우리만 아는 밈이 또 하나 그냥 자동으로 재생이 되지. 오빠들 신이 되니까 또 나올 거 아니야. 어떡하니 이렇게 뚝 하면서 그 밈이 또 나올 거 아니야. 그러니까 무한 반복이에요. 무한 반복. 열심히 하는 거야 그냥. 지금 조금 피곤하고 열심히 해서 얼른 또 서로 좋은 모습을 만나면 되죠. 그게 좋은 거잖아. 그게 뭐라 그래야 돼? 선군립? 뭐라 그래야 돼 이걸? 단어 선택도 안 나와. 아, 무슨 말인지 알죠? 그러니까 알잖아. 그렇게 그럼 서로 그렇게 이해하면 돼. 10분인데 괜찮아? 아 저거 늘어났어요. 내가 아까 얘기했어요. 20분에 갖고 20분 10분 남았어. 내 컴퓨터 시계가 맞지? 어 10분 어 그렇지. 선순환. 야, 이게 이 단어가 기억이 안, 생각이 안 나가지고 참 선군림이라고 했어. 선군림. 참 어이가 없네. 좀 어두워지네요. 근데 내 방 어두워져야 이뻐가지고. 이렇게 약간 이렇게 보는 게. 나는 좋은데 캐럿들은 싫어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자랑해주고 다시 정상적으로.
저녁은 언제 먹을 거야? 저 방금 내 키면서 저녁을 먹었어요. 좀 늦게 들어오시나 보구나. 근데 별로 얼마 안 먹어가지고 조금 이따 또 뭐 조사 먹을 것 같은데. 다음은 무슨 노래입니까? 안 왔으네. 아, 뭐 D가 무슨 뜻이냐고요? 이거 제목이 D지? 그거 그냥 자판에 눈에 보이는 거 누른 거예요. 아무 의미 없어요. 딱히 뭐 할 제목 없고 그럴 때는 의미 없어. 의미 없어. 그 제목을 설정을 안 하면 이게 재생이 안 돼요, 라이브가. 그래서 아무거나 쳐놓는 거야, 아무거나. 뭐 듣고 싶어요, 뭐 뭔지 듣고 싶어요, 뭐 우고 싶지 않아 듣고 싶어요, 뭐 우세나트 듣고 싶어요, 막 지나가고 있는데 죄송하지만 저기 지금 랜덤 재생 중이어서 이걸로 들으세요. 아, 왜냐면 이게 하나하나 다시 틀 때마다 광고 다시 봐야 돼. 힘들어. 그것도 그렇고 이제 그 딱 고정곡 든 신곡 찬스 때만 이마랑 사라사라만 해주고 나머지는 랜덤으로 갑시다. 제가 귀차니즘이 어느 정도냐면 프리미엄 있잖아요, 그거를 결제하는 그 과정조차 싫어서 안 해놨던 거야 항상. 근데 뭐 이거는 아예 지금 로그인 자체가 안 돼 있어서 지금 그 계속 광고가 나오는 거기도 한데. 다음 곡이 막곡일 것 같죠, 시간상? 저녁으로 추천. 저녁 추천. 점액추. 건강한 거 드세요, 건강한 거. 이게 조금 10대나 20대 때는 초반에는 잘 모르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이 속에서 조금 고장이 조금 나기 시작해요. 그래서 그냥 여러분 하루에 한 끼나 뭐 두 끼 정도는 좀 클린하게 먹는 거 좀 추천드릴게요. 그게 그 외적으로나 그리고 이제 건강적으로는 훨씬 괜찮아요, 진짜로. 나중에 진짜 자발적으로 하게 된다. 너무 맛없어서 못 먹어서 이러지. 그게 그걸 어떻게 해? 막 이러는데 나중에 진짜 나도 그랬거든. 나도 야, 그거 어떻게 맛없는 그런 것들 식단을 어떻게 매일매일 하냐 이랬는데 나중에 자발적으로 알아서 찾아다닙니다. 그 건강한 음식이 뭐 없나 이렇게. 그렇게 돼요. 라스트 곡은 예쁘다로 갑니다. 제가 뜬 건 아니고요, 랜덤 재생입니다.
이건 또 소리를 좀 크게. 그래 알았어. 요 정도 됐죠? 요 정도면 괜찮지? 앞으로 좀 이제 혈액들도 연습하세요. 서로 그 채팅 치기 전에 약간 텔레파시로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캐럿들끼리 서로 야 볼륨 어때? 여기서 좀 이번에 좀 라스트 곡이다 좀 키워도 되지 않나? 오케이. 그러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걸 좀 추천을 드릴게요. 이게 누구는 크다 그러고 누구는 작다 그러고 그러면은 나는 괜찮아. 나는 그냥 볼륨 조절하면 돼요. 나는 괜찮은데 작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 지금 작아 죽겠는데 왜 안 키우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고,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안 그래도 볼륨이 큰데 거기서 왜 작다고 징징대서 어? 또 볼륨을 키우는 거야. 그래서 캐럿들끼리 서로 좀 마찰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캐럿들끼리 연수를 좀 잘해가지고 얘기하는 걸 연습을 지금부터 오늘 이후로 좀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. 그게 좀 평화 유지에 좋을 것 같아요. 난 괜찮아. 난 뭐 볼륨 조절해주면 되지 원하는 대로. 그렇지? 서로 캐럿들끼리 서로 이렇게 텔레파시로 이렇게 주고 받으면서 착하다. 응 노력해 볼게. 어떻게 하니 그거를. 고맙다. 1분 남았습니다. 1분 20분 딱 찍으면은 쿨하게 그냥 바로 종료 갑니다. 어쩔 수 없어. 일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. 그래도 이렇게 짧게라도 볼 수 있어서 좋았고요. 연습했던 그날 내일은 꼭 또 주먹을 꽉 쥐고 하겠습니다. 오래요. 오라고 연락 왔어. 바이바이바이바이. 또 봐. 이거 어떻게 꺼? 여기 있다.